팡하! 안녕하세요, 팡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 심연의 문. 여러분들 지금 빠져가지고 팡팡이란다. 바람특공대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이 심연의 문에 관련된 팁이나 뭐 약간 공략 같은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빌드를 한번 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제가 한 2시간 정도 했나요? 2시간 정도 만에 51만 점을 돌파했는데, 우선 이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강화. 이거 레벨 어떻게 올려요? 리로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하는 방법은 도삭산 상점 여기에서 심연의 파편 신궁 이거를 구매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심연의 문 강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화를 해주시면 조금 더 점수 수급이나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 확 낮아지겠죠. 처음에는 좀 위력을 올려줬고, 그 다음에 일몬츠 올려주다가 카드 열렸을 때 요걸 올려줬는데, 이 카드 재설정은 뭐냐면 우리가 3개가 뜨잖아요.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 한 번 돌릴 수 있는 기회. 3레벨을 찍으면 이제 3번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빌드를 한번 브리핑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곰봉이나 창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빠르게 처치하면서 랩업을 한다. 그 다음에 수리검이 주변 몬스터 클리어하기 좋은 것들 위주로 먹고, 자석, 그 다음에 경험치 올려주는 패시브 이걸 위주로 올려주면서 무기 랩업 각성을 빠르게 한다. 무기 각성은 무기 레벨 5레벨을 만들고 각성 패시브를 먹고 랩업 했을 때 랜덤으로 각성 스킬이 열려요. 해당 그러니까 공격 스킬 하나가 5레벨이 되고 그 무기를 각성시킬 수 있는 패시브가 있어야지 각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가 그냥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기는 내가 먹은, 내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 패시브들 위주로 올려주고, 한 5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각성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라인 클리어 좋은 게 수리검, 그 다음에 활은 각성을 해야지 좀.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활 먹고 데미지 잘 나오면은 가만히 서 있어도 경험치가 막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공략을 해주면은 50만 점은 쉽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바로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채워야 되겠다. 얘네 선택지가 없어. 1홀이 없잖아. 채워놓고 시작해야지. 오, 위험했어. 자, 이제 경험치 자석 표창 열어. 오빠 멈춰. 오케이. 패시브 풀. 경험치랑 표창만 먹는다. 경험치 표창. 불켰노. 엇박판인데? 이거 누르면 돼요. 이 정도 있으면 하나 줘라. 표창이랑 경험치. 근데 뭐 경험치는 아 근데 경험치 중요해. 왜냐하면 후반 가서
변신 많이 써서 뭐 애들 못 녹이려면 있어야 되긴 해. 우선 내가 원하는 스킬들로 다 나오긴 한 것 같거든요. 오케이. 방심하지 말고 작성 문제 해줄 거 우리가. 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방심하지 마라. 아직 안 끝났다 이거. 진짜로. 아까 걸로 할 수도 있어. 아 근데 변신이 너무 됐다. 변신 쭉쭉 해야 돼. 한 4만 점까지 가야 된다. 변신 많이 나와요. 제발요. 경험치도 모아야 된다. 블라프네 미친 새끼. 에어팟 한번 하자.
야 근데 이거 60만 년 넘긴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플레이한 게 이 심연의 문 강화를 하나도 안 한 캐릭이에요. 미습득 보이시죠? 0레벨 이걸로도 60만을 넘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노강 근데 노강화로 60만 넘기는 건 힘들고 해고랑 깨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 대충 해고랑을 잡을 수 있다, 해고랑을 잡았다 하면 50만 이상이니까 대충 기록 달성 보상은 25만 점만 채우면 되고 최초 기록 보상도 25만 점, 순위 보상은 뭐 이런 트로피를 주는데 뭐 그런 거니까요. 그냥 주화를 조금 더 수급한다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그냥 상점에서 필요한 거 살 정도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렉을 떠안는 렉을 예상하는 무빙? 그 컨트롤이 되거든요? LD? 진짜로 그 리롤이 있으니까 난이도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보스 1분 30초 전에 9레벨에서 10레벨을 목표로 열심히 먹는 거야. 그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몰려있는 곳에 한 번에 여러 마리 처치할 수 있는 곳에 창질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빵 빵 빵. 어 늦었어.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억가는 없어. 근데 뭐 리롤 있다고 있으면 억가를 피할 수 있는 거지. 어 뭐야 9레벨을 못 찍었네. 이거 좀 말아본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만 이거 외형 입고 들어와서 테일즈위버 부금 나오네. 개판이구만. 심연의 문 부금 듣고 싶어. 그래 테일즈위버 몰이 사냥한다 생각하지 뭐. 그다음에 궁발놈들 나왔을 때는 원거리들 죽이면 경험치 좋은 거 주니까 궁발놈들 위주로. 피가 없다? 아이 쫄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맞으면 돼요. 이롤이 있으니까 서스럼 없이 그냥 내가 선호하는 거 먼저 받을 수 있네. 아 자석 먹을 거야. 솔직히 후반 가면 자석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자석 좋아요. 추리건 피쳐건 사슴 하나 먹어주고 보스 먼저 컷해야 되겠다. 요점 사슴 쓸 거예요. 리롤. 자, 이제 중앙 한번 들어와서 템 먹을 겸. 쫙. 대신 이거. 아, 그 저거 먹을 걸. 자. 지금 레벨업이 굉장히 느린 상황. 자석을 좀 먹고 싶은데? 근데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이거. 60만 좀 못 넘겠는데? 리롤 경치 원거리 위주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5분에 10만 점 넘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 보스 나올 때 늑대 쓴다 이런 마인드. 보스 어딨죠? 오케이 자석 보스 쪽에 있네. 그래도 이왕이면 잡몹이랑 같이 자 5분에 각성각 보이면 나이스함. 이거는 60만 점 그냥 넘기겠네요. 각이 너무 이쁘게 섰네. 람쥐 폭탄. 그러면 다람쥐 있는 위치를 대충 예상해봐. 진수리검 벌써 끝났죠?
재수 좀 70만 점도 갈 듯? 사서 오케이 됐어요. 이게 못 깨면 바보 멍청이 똥 깨. 보스 산뜻하게 패주시면 됩니다. 보스 컷. 완전 빨라요 지금. 템포 개빠름. 진짜로 기록 세우겠는데?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70만 점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자석 먹었죠? 이때부터 그냥 첫 번째 그냥 무기성 레버. 초반에 랩업이 좀 느린 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따라온 듯? 방심하지 말고. 자, 이 다람쥐 폭탄 먹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60만 점 넘겼네요. 첫 판에. 자, 해고랑이 칼질할 때 이럴 때 살짝 빼주는 거예요. 원거리 쏘니까 무빙 해주고 다시 딜. 칼질했죠? 날라올 거예요. 쫄지마. 아직 쫄지마. 칼질했죠? 날라올 거예요. 칼질했죠? 마지막 원거리 이거 하고 이제 말뚝 그거 하시면 돼요. 자, 프리딜 찬스. 어때요? 쉽죠? 63만 2545점이요. 49등이요.